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신해주는 에디터 둘, 엘레 강민지, 에스콰이어 김장곤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이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성님, 노홍철님, 송은희님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를 맡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이주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이웨어 브랜드 린드버그와 함께 안경 이야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주은 실장님이 스타일링을 맡고 계신 아티스트분들의 공통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성실하고 좀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경을 매일 착용하시는 분들은 안경테 선택도 되게 남다르신데요. 어떤 안경테를? 대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계속 써도 질리지 않는 그런 안경테를 많이 착용하세요. 안경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브릿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1mm씩만 달라져도 나랑 잘 어울리고 이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mm의 요소가 엄청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힌지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데 린드버그의 안경 이 힌지 부분은 나사나 별도의 소재가 없이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고장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현장에서 가끔 제가 직접 조일 때도 많거든요. 그쵸. 네. 아, 역시. 맥가이버. 브리스 맥가이버. 들고 다니면서. 혹시 저희들에게 하나씩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장군님은 약간 눈썹이 되게 진하고 맞아요. 완전 진해요. 이목구비가 왜곡하셔가지고 조금 깔끔하고 얇은 테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금방 사람이 똑똑해졌어. 오늘 뭐 결제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이 제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가볍고 제 얼굴에 마치 피팅한 것처럼 딱 맞아서 이게 흔들림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냥 너무 가벼워서 내가 안경 쓰고 있는 안경을 찾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민지 기자님한테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 얼굴형이 되게 작고 좁으셔가지고 이런 안경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똘똘해 보이지? 이게 또 가장 좋은 게 제 얼굴에 맞게 1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서 린드버그 판매하는 딜러샵에 가면은 제 얼굴에 맞춰서 아까 말했던 그 1mm의 미학을 다 조절해서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오뜨 꾸띠르를 매일 쓰는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편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착용해보고 싶었던. 아, 그래 있어? 어떤 걸까요? 요즘 스타일 되어가지고. 너무 예쁜 반장 룩이에요. 그러니까요. 선생님과 반장. 제가 코가 되게 낮은 편이어서 이렇게 항상 안경을 쓰면은 내려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노즈 패드가 코를 잡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내려가고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안경을 보면은 북유럽 감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북유럽의 디자인 특성이 덜어낼 것이 더 없이 미니멀한 게 특징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린드버그는 그 건축가인 아들과 거만사인 아버지가 함께 창립한 브랜드여서 건축가 특유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체공학적인 거를 그 안경 안에 다 녹아들어가지고 심플하면서도 편안한 안경이 완성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송은희님이나 아니면 유재성님이 이렇게 심플한 안경테를 쓰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두 분이 또 쉐입 같은 면에서는 고르는 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유재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수가 세다 보니까 이쪽을 가려줘야 눈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좀 덜 할 수 있어서 여기가 넓어지면 좀 더 눈이 더 작아 보이는 완전 팁이다 이거. 완전 팁 몰랐어요. 조금 이렇게 작은 테로 쓰셔야 되고 송은희 언니는 솔직히 얼굴이 너무 작으시고 해서 다 잘 어울리시는데 동글동글한 안경을 선호하셔가지고 동그란 안경 위주로 좀 그게 트렌드 마크 있어요. 같아요. 네, 맞아요. 2023년 FW가 안경이 트렌드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안경의 재발견이 된 시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한두 시즌 전부터 뭐 샤넬이나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등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도 런웨이에서도 이 안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때는 이제 셀럽분들이 민낯으로 다니실 맞아. 때 많이 착용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막 뭐 이동희님, 류준열님도 되게 옷 잘 입기로 맞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안경을 쓰므로써 패션을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앞서 얘기해주신 유재성님, 송은님 말고도
농철님도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최근에 또 보니까 좀 안경을 이렇게 착용한 사진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래는 엄청 화려한 스타일만 입으셔서 안경을 채우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에 좀 아메리칸 캐주얼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안경이 없으면 좀 허전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멋있으시지만 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좀 큰 안경을 쓰고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딱 한 개의 안경만 고르라고 하면 톨토이즈 쉘 프레임을 고를 것 같아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근데 티 안 나게. 오늘 완전 딱 올드머니 스타일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저는 거기에 좀 가장 잘 어울리는 테가 이 톨토이즈 쉘의 프레임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경을 파라 지컷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어떤 자리에서 증언을 할 때 화이트 셔츠에 블랙 재킷을 딱 입고 이 톨토이즈 프레임을 착용했는데 정말 그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그런 이미지를 잘 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톨토이즈 쉘 안경을 좀 이번 트렌드로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여기 엔드피스라고 하는데요. 안경의 눈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낀 거랑 또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이라인을 안 그렸는데 이렇게 눈을 싹 잡아주는 캐치아이처럼 약간 이런 안경테가 약간 리프팅 효과도 있다고. 저도 써야겠다. 중요하네요. 네. 린드버그가 티타늄뿐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소재를 잘 활용하기로 좀 유명한데요. 뭐 뿌리나 나무, 다이아몬드, 티타늄 이런 소재를 잘 활용하기도 하고 정말 매칭을 잘해요. 남다른 조합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또 되게 이거는 또 약간 사각형 프레임이어가지고 좀 다른 느낌이 되죠. 스타일입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은 포근한 니트나 피케 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진주 목걸이 같은 것도 크게 하고 이러면 사랑스러운 레트로 크래피 룩을 좀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 트렌드를 좀 꼽아봤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과반수 이상의 검은색 뿔테를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이 트렌드를 가져와 봤는데 그레이 앤 베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레이 안경테가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지적이면서 정중한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좀 색다른 변화를 줄 때 그레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차콜빛만 돌아도 충분히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을 벗어난 그레이도 굉장히 추천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지는 브라운이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컬러의 안경을 쓰시면은 어때요? 이것도 또 색다르죠. 이게 사람들이 유색 안경을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블랙 또 그레이 같은 모노톤을 벗어나고 싶다 할 때는 과감하진 않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줄 수 있는 베이지나 브라운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이 쓰면은 굉장히 얼굴에 그 강한 인상을 남기잖아요. 근데 채도가 살짝 빠지니까 오히려 좀 약간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린드버그에서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원하는 프레임이 없다 하면은 여기서 바꿔서 이걸로 그레이 아니면은 베이지로 커스터마이징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렌드인 그레이나 베이지 컬러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쓰고 한번 얘기를 계속 나눌까 봐요. 좀 각이 진 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요게 낫나요? 동그란 거보다 추천하시는 거를 끼는 게 맞겠죠? 저도 골라주세요. 저는 이 두 번째 너무 예뻐요. 이 두 번째 거 지금 가을 겨울 그런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렇죠. 네. 이 검은 뿔테 썼으면 조금 뻔할 수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이런 스웨이드나 가죽이나 이런 코트 가을 겨울 네. 코트룩에도 진짜 그렇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젠틀한 그런 남자의 느낌? 그러면서도 되게 성숙해 보여요. 그래요? 저 좀 성숙해질게요. 네. 계속 끼고 있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레트로랑 Y2K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무테라든지 그리고 뭐 철퇴, 오버사이즈 이런 안경을 한번 뽑아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경 하나만으로도 Y2K 느낌이 나실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시면. 완전 날 것 같아요. 이 무테와 웃고 계시는데 웃고 계시지만 한번
되겠어요? 웃고 계시지만 오늘 완전 거의 지금 홍콩 접수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틴티드 렌즈가 그 Y2K의 상징 같은 그런 또 아이템이잖아요. 맞아요. 이 무태 틴티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원래 되게 클래식한 룩을 입고 왔는데 안경 하나만 쓰니까 분위기가 진짜 확 달라졌어요. 복고 스타일 완전. 네. 그렇죠. 비교 사진 하나 가야겠어요. 좀 Y2K 그 잡채. Y2K 그 잡채. 그 잡채. 요즘 스타일 그 잡채. 오버사이즈 안경도 추천드리는데 이 안경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오, 또 좀 아까는 되게 학생이었다면 지금 이런 걸 쓰니까 그 되게 복고풍 화보에 나올 것 같은 분처럼. 그리고 또 메이크업이랑도 되게 이런 핑키시한 컬러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버사이즈 프레임 하면은 그냥 금색 되게 밑으로 커진 걸 생각하는데 린드버그가 색깔을 엄청 잘 쓰는 것 같아요. 다양한 컬러에 뭐 철태뿐만 아니라 뿔테 프레임도 있어가지고 이런 오버사이즈라면은 되게 트렌디 보이는데 확실히. 저는 이런 핑크테를 또 쓰시니까 생각나는 셀러브리티가 있는데 벨라 하디드가 이런 레드의 이런 프레임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슈퍼모델이지만 또 일상에서는 옷을 Y2K로 차려입고 너드미를 뽐내기도 하는데 또 그런 셀러브리티도 생각이 나네요. 이 안경도 약간 색깔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레트로 분위기 낼 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선배 지금 구찌 화보에 나오시는 분 같아요. 진짜로. 이탈리안이 된 느낌이에요. 이탈리안. 덴마크 분위기. 브랜드긴 하지만 또. 저는 원래 이런 컬러 잘 안 봤는데 색깔을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촬영 끝나고 하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의상에 맞춰서 안경을 쓰는 편인데 좀 캐주얼한 거 입을 때는 뿔테 안경도 쓰고요. 힙해 보이고 싶을 때는 조금 이런 얇은 나 오늘 힙해 보이고 싶어. 저 오늘 힙해 보이고 싶으니까 쓰고 있을게요. 오늘 다 한번 써봐요. 힙해 보일게요 오늘. 고참. 괜찮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 진짜로 잘 어울려 그거. 오늘 여기 안경 다 진짜. 안경 다 가져가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죠? 저도 약간 여기가 조금 넓은 거를 써야 돼서 그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좀 스퀘어 안경을 좀. 역시. 또 약간 각을 찾아주는. 그 색깔도 되게 오묘해요 실장님. 약간 블루가 섞인 블루 그레이? 정말 많은 안경을 소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경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는지 그 노하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희에게 팁 좀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렌즈가 손상이 안 되게 이제 안경천으로 꼭 감싸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안경 벗으실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벗고 쓰고 하면은 이게 휘어질 수가 있어서 양쪽으로 접거나 여기 가운데 브릿지 부분. 그럼 여기 이렇게 안경천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경 벗을 때 여기가 노래질 수 있어서 여기도 잘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렇게 덮기만 해도 그 안경 팁이 안경 렌즈에 접촉하는 거를 좀 예방해서 렌즈에 손상이 덜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주은 실장님과 함께 안경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안경 스타일링, 트렌드까지 다 짚어보면서 되게 다채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평상시에 안경을 진짜 좋아해서 많이 보러 다니는데 이렇게 가벼운 안경이면 진짜 맨날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여기가 어지러워가지고 잠깐 쓰고 벗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안경을 만나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이슈로 대신해 드릴게요. 또 만나요. 안녕.